반갑습니다. 허비경제TV입니다. 네, 포홀이고요.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죠. 오늘 뭐 포홀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의 전멸한 그런 시장이었고, 뭐 2차전지나 포홀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너무 강했고요. 뭐 현물, 선물 진짜 양쪽으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당해내기는 좀 힘들었다. 기관 쪽이 딱히 방어에 나서 주지도 않았고, 기관들은 오늘 하루 종일 장 끝날 때까지 관망만 하다가 끝났죠. 결국 다 개인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뭐볼 것도 없죠. 그냥 원의 하방이 나옵니다. 원의 하방의 그런 시장이었고, 이게 찔끔찔끔 내려오면서 버티는 듯 하다가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심리가 약해지고 있다. 이게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비슷한 거래량이 나와도 음봉이 커진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좀그 패턴이 반복돼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기관 쪽의 포지션은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것만 봐도 여기에 찍혀 있는 그 어떤 포지션의 변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거 대비 주가의 낙폭이 너무 커요. 심지어 이앞 구간에 외국인 5만 주 팔고 양매도 기관에서 나왔을 때 그때 9천 원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 매도 나오고 기관 쪽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거의 두 배가 밀렸습니다. 이게 그 지금과 같은 그런 시장님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반등 없이 그냥 노박구로 밑으로 원웨이로 그냥 냅다 꼬라 박을 때, 그럴 때 나오는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수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매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호가가 이전보다 굉장히 좀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매수 호가 막 중간에 대형주들은 딱그 중요한 가격 라인에 뭉탱이로 딱딱딱 막아 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뭐 기관도 주가 방어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매수를 많이 안 넣었을 거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막아놓은 그런 가격 라인을 외국인들이 쉽게 쉽게 그냥 냈다 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시장이 그렇다고 뭐 반등을 아예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냥 멘탈적인 영향이 좀 중요한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분석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47만 원요 가격 라인이죠. 여기를 이탈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그냥 계속적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제가 전저점 라인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SDI나 LG엔솔이 보여주는 것처럼 중요 구간을 한번 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좀 쉽게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 포홀도 어쨌든 간에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시장을 미는 뭐 주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포홀도 그냥 그 흐름에 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똑같이 그냥 밀리고 있고요. 지지라인 뭐 이런 것 깬 애들이 훨씬 많죠. 뭐 라운드 피겨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은 그냥 누가 좀덜 빠지고 버티나 이런 거, 이전처럼 그냥 가격 라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지지를 보여주겠다 해서 거기에서 뭐 이틀 삼일 정도 버티고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지지 구간 장중에 한번 찍은 다음에 장중에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죠. 보통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안 먹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 패턴이 좀 마무리가 되는 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이랑 현물을 저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뭐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여기 선물 쪽의 포지션이 좀 돌아가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플러스 됐다가 그거를 지금 마이너스 2만까지 찍은 거라, 여기에서 쭉 내려온 거를 그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내리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뭐 전쟁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전쟁 때문에 밀리는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그 수익을 가져가는 포지션을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예, 내려올 때 반등을 중간중간에 주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익 보기 가장 편한 포지션이에요. 왜냐? 여기서부터 포지션 미리 숏으로 바꿔놨으니까, 바꾸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중간에 한번 내리다가 또 꽂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올 때 전저점 이탈하면은 뭐 손절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지금은 반등 없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라, 그런 것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열어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뭐 내일 저점을 그냥 깨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선물 쪽이랑 현물 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보고 유의미한 반등이 시장 다 같이 나올 때, 그때부터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응들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음봉 나오고 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밀렸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뭐왜 우리나라 시장에만 이러는지도 사실 이야기가 힘들어요. 제볼 때는 공매도 금지된 게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포지션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인데, 공매도는 어쨌든 간에 헤지의 역할이 크고, 뭐 지수가 밀리는 조정 구간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포지션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현물 쪽을 너무 깨지 않아도 공매도를 중간중간에 검으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려올 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현물이랑 선물을 둘다 청산하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 더 추가로 낼수 있는, 그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아니고서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걸 설명하기가 좀 기술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끝나야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버틴 애들은 거의 없죠. 버틴 애들 거의 없고, 그냥 대부분 다 뭐, 원유, 석유, 뭐, 식량, 비료, 방산, 해운주. 네, 여기 안에서만 지금 돈이 돌고 있죠. 장중에도 그렇고. 뭐 버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롱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은 다 그냥 흐물흐물 밀려내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반등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고 그 사이에 이쪽에 가가지고 그냥 생각을 좀 최대한 비우고 매매를 해야죠. 수익 낼수 있는 그 공간들이 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니까.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아, 너무 좀 힘들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좀 덜고 싶다 하는 분들 오셔서 한주 동안 저희랑 그냥 같이 매매하시면서 그냥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네, 떨어지는 거뭐 백날 첫날 보고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도 없고, 뭐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누구도 알수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저점이 요 근방에 있다. 어디 근처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뺐으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을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은 조만간에 시장이 좀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홀딩스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한주 동안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어차피 지금 시장 보는 거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때 같이 하시면 좀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